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궁중의 요리입니다. 북어로 만드는 북어 보풀하기입니다. 자, 임금님께서 초조반상, 즉 죽상을 드셨는데요. 죽을 드셨는데요. 초조반상의 반찬으로 제공되던 그런 궁중의 반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렇게 북어를 4등분 해서 그 북어 살이 있는 쪽을 강판에 갈아서 보풀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몇 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요리예요. 저렇게 강판에 갈게 되면 밑으로 보풀하기가 떨어지겠죠. 자, 고운 보풀하기를 만드는 게 관건이죠. 저렇게 다시 한번 접어서 북어 살이 있는 쪽으로 강판에 갈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풀하기겠죠. 자, 거의 이제 다 갈렸어요. 자, 나머지는 육수 내는데 쓰면 아주 좋겠죠. 버리지 마시고요. 자, 굵은 보풀하기가 있어요. 간혹 딱딱하고 굵은 건 골라내야 되겠죠. 자, 죽에 먹는 아주 고운 보풀하기 반찬이니까요. 굵은 게 있으면 다 골라내세요. 그리고 간을 합니다. 자, 소금을 약간, 자, 한 작은술, 깎아서 한 작은술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꿀이나, 옛날 궁중에서는 꿀을 썼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올리고당 쓰겠어요. 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올리고당 약간 단맛만 느끼게 1/2 큰술 넣고, 참기름은 한 큰술 정도. 깨소금 한 작은술 정도 비벼서 넣고요. 저렇게 두 손으로 비벼주세요. 저기 이제 참기름하고 올리고당하고 골고루 다 저 보풀하기에 스며들게. 그래야 뭉쳐지겠죠. 끈기가 생기고 약간 수분기가 있어서 뭉쳐지도록.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더 안 뭉쳐집니다. 너무 숨만 죽고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딱 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자,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4등분을 적당히 해놓는 게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요령이겠죠. 자, 이제 공 모양을 만드는데요. 골프공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등분 중에 한 등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렇게 대충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요. 살살살살 뭉쳐주세요. 뭉치고, 자, 숟가락으로, 우리 스텐 숟가락으로 뒤를 이용해서 저렇게 골고루 동그랗게 예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도 동그랗게. 숟가락 끝으로 잘 모양을 잡아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대충 동그랗게 만든 후에 숟가락 끝으로 잘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반죽이, 반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기 양념이 얼마나 수분기가 있게 잘 되느냐가 동그란 공을 만드는데 크게 작용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공, 숟가락 끝으로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예쁜 공을 만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입니다. 적당히 동그랗게 만든 후에 손바닥에 올려놓고 숟가락 끝으로 톡톡톡톡. 자, 예쁜 공 4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양념을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할 거예요. 고춧가루를 조금씩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안 좋겠죠? 자, 예쁜 유기접시에 담아봤어요. 네, 궁중요리 같죠? 자, 죽상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반찬입니다. 오늘 궁중의 요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